감사합니다. OKX죠. 간만에 신규가 참여할 만한 이벤트가 나왔죠. 네, 햄스터 코인이고요. 주요 거래소에 다 상장 지금 되고 있고 26일을 기해서 현재 개당 한 13원 정도의 네,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규 대상 추천 가입자 대상으로 100테드 입고하고 100테드 이상 햄스터 코인을 거래하면 6,500만 개, 약 10억 정도를 에어드랍 해주고요. 엠빵이고요. 기존은 1,500만 개입니다. 기존은 300테드를 거래해야 되는데 신규는 100테드 거래하고 플러스 200테드 더 거래해서 이것까지 이풀까지 나눠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신규도 기준도 다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데 수수료보다는 분명히 많을 거고요. 한 2억 원화로 한 2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영상 기준으로 신규는 10억 정도. 근데 이벤트는 조인을 하고 해야 되고요. 등록한 다음에 해야 되고 조건은 추천 링크 가입한 다음에 이벤트를 레지스터하고 그 다음에 100테드 이상의 가상 자산을 테더로 입고하는 게 유리할 테고요. 참고로 OKX는 국내 거래소랑 거의 다뭐 트래블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고하는 데는 그게 어렵지 않을 거고 이벤트 기간은 10월 4일까지고 거래는 100테더 입고하고 100테더 거래하면 됩니다. 신규 대상이고요. 100테더 입고는 뭐 테더 뭐 비슷한 가상자산 하면 되고 100테더 거래는 햄스터 코인만 거래를 해야 됩니다. 현물이나 선물 둘다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데 당연히 선물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선물에서 거래하는 게 유리할 테고요. 100테더 50테더 샀다 50테더 팔면 되니까 수수료는 0.02나 0.04 정도 달러가 발생하니까 거의 수수료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다 나오네요. 네, 입고 및 거래 내역 순위권이니까 10월 4일까지 순위권 유지해야 되고 모든 고객 대상 기존 신규 고객 대상은 300테더 이상을 네, 거래를 하면 됩니다. 신규는 100테더하고 200테더 더 거래해서 300테더 이풀까지 나눠 가질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내용은 네, 200테더 이상 거래하면은 기존 대상 풀도 나눠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스팟 또는 선물에서 거래하면 된다. 기존 애들도 뭐 300테더 거래한다 그래도 선물에서 거래하면은 0.1에서 0.2테더밖에 내 수수료가 발생 안 하니까 150테더 햄스터 코인을 샀다가 150테더 정도 네, 매도하면 되겠죠. 꼭첫 거래 전에 이벤트 등록을 해야 되고요. 에어드랍은 10월 4일 이후 30일 내에 네, 나눠준다고 합니다. OKX가 예상보다는 참여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에어드랍이 조금 늦어요. 네, 그게 조금 OKX가 좀 빨리빨리 처리해주면 좋은데 기존이라면 얼른 해서 100테더 입고하고 300테더 이상 햄스터 거래해서 8천만 개 에어드랍 대상에 포함될 테고요. 기존은 무조건 남죠, 남기는. 네,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는 데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